그러면 내가 여기 A가 여기 있고 B가 있는데 내가 돈을 모아서 B 더 빠른 놈으로 또 갈아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그 청약을 무조건 고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될 것 같다면 다른 길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다른 길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보시는 거죠?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청약하고 비슷한 이유긴 하는데요. 네. 안전마진. 안전마진.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좀더 싸게 사길 원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세가 오르길 바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안전마진이 확실한 상품이지 않을까. 그리고 똑같이 청약처럼 신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야말로 내집 마련할 하는 방법 중에서는 정말 유니크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사실 낡았지만 반대로 낡았다는 거는 또 새거가 될 가장 네. 빠른 애들 중에 맞아, 하나니까 맞아요. 미래의 새거가 될 거를 사라. 네. 청약하고 똑같네. 그렇죠. 네. 땅을 비싸요. 사나 오래된 집을 사나. 그러면 이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뭐 들은 분들은 사실 많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도 뭔지도 헷갈리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초보자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네. 그러면 뭘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모른다고 하면 네.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냥 네. 재건축은 그냥 낡은 오래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네. 쉽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빌라, 다가구, 뭐그 단독주택, 네. 뭐땅 네. 그리고 무허가 건물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를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조금 다른 양상이 보이죠.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30년이 넘지 않으면 절대 재건축을 할수 없는 거죠. 그럼 이왕 살 거면 25년짜리를 사나 또 가격이 만약에 29년이 가격이 똑같으면 뭐나뭐둘 중에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29년을 선택하면 또 1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할수 있는 것이 기본 되는 거죠. 조건이 기본 되니까. 조건이 되는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노후도, 그러니까 건물들이 좀 낡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새 거가 눈에 보인다. 신축이 들어오고 뭐 신축 분양 들어오면 X.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그쪽으로 접근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하여간 엄청 낡아야 돼. 동네가 막. 네, 맞아요. 다 거의 그 섹터 안에 그 구역 안에 좀 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신축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노후도가 깨졌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지정을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2020년에 이런 동네가 있냐라는 느낌. 최근에 제가 재개발 해제된 동네를 다녔는데 남편이 어떻게 여기가 서울이냐. 그 정도로 노후화됐다면 그곳은 바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부터 관심을 가져보라. 네. 재건축은요? 일기 신도시가 1991년도에 맞아요. 입주를 했거든요. 제가 뉴스가 기억이 나요. 그 이사 트럭이 새벽에 서가지고 들어가는데 막 박수치고 그 뭐지 띠띠띠 띠 차고 끊고 들어가고. 끊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91년이면 지금 21년, 그러니까 30년이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30년이 된다면 재건축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도 결국 청약과 똑같이 미래에 이제 새 집이 될 만한 걸 고르는 건데, 아파트냐, 그외 빌라냐, 이거죠. 그러면 재개발이 좀 돈이 좀덜들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재개발이 조금 덜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드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재개발을 만약에 사서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세입자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입자는 아파트를 좋아하겠죠. 그러면 전셋값이 아파트가 비싼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물건 중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도 조금 덜 낡은 걸 찾으면 또 이제 비싸고. 좀 비싸지만 그래도 네. 세입자를 맞추면 또이 아파트 그 재건축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가고.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의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네. 뭐 누가 좋아지는 건 모르냐. 네네네. 근데
그거 우선 비싸고 우선 네. 아예 안 비싸진 않으니까 그렇죠. 비싼데 대출 이런 것들도 또 규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낡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너무 낮아서 맞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솔직히 살 수 있지 전세를 맞추면서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몸테크라고 표현을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선뜻 말은 못하지만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그쪽에 이제 살 수 있는 뭐 주차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은 들어가서 살 수는 있어도 사실 쉽게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야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냐라는데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되는. 아 못 할 것 같아. 네. 아 그거는 권해줄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한테도 못 권해요. 네. 그래서 재개발이 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재건축으로 갑니다 이제. 네. 젊은 분들이. 네, 네 맞아요. 재개발은 못 하겠어. 그리고 세대당 0.5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주차가 되는 결이야. 네. 라고 해서 이제 재건축으로도 가는데. 네. 그 현실적으로 25년 된 아파트보다는 한 네. 35년 된 아파트가 좀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게 이제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시세가 높은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이왕 할 거면 그런데 네. 이제 비슷하다면 조금 내가 선택하는 것 중에서 조금 빨리 이제 재건축이 될 연식을 갖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한 20년대 중후반도 괜찮다? 그렇죠. 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제가 투자자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시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잣돈 만들고요. 집 사고 2년 동안은 너무 느리게 가요, 시계가. 네. 그런데 뭐지 우리 네. 브일라님도 한번 겪어보겠지만 네. 그 2년 지나면 완전히 뭐 맞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래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상 오래 되는 그 리스크를 조금 해지한다면 또 빨리 가는 그런 것도 있죠. 그냥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 된 거, 35년, 40년 된 게 재건축이 빨리 될 것 같아서 좋지만 비싸고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서 살려면 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에이. 조금 차라리 좀 늦게 되더라도 한 20년대 중반 거를 미리 가서 산다는 생각으로 하면 조금 싸게 사고 그렇죠. 집 컨디션도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네. 대신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기다릴 때 좀 팁을 드리자면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더니 이 재건축도 재며들다. 네. 그러니까 어디 재건축이 뭐 되잖아요. 네. 그럼 옆에 있는 구역들이 네. 옆에 이렇게 퍼져나가요. 네. 그래도 뭔가 돼가고 있는 형태의 구역이 있다면 재건축 네. 아파트가 있으면 이왕 살 거면 그 인근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죠. 네. 이거 맞아요. 그냥 꼭 내 집이 재건축이 안 돼도 돼요. 옆에 네. 애들이 재건축 되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그냥 우리도 같이 올라가. 그런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도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지식을 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공부를 한 단락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집값 상승의 원동력을 공부하는 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런 걸 내가 이제 IMF님 얘기 듣고 이제 나 사러 가고 싶어요. 근데 가서 살려고 해. 그러면 한 25년 정도 된 아파트를 산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막 진짜 낡은 빌라 샀어요. 나 이제 가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그렇죠. 점이죠. 그런데 네. 지역별로 달라요. 네. 평균적으로 서울은 10년. 10년 정도. 그러니까 출발선상이 어디냐면 25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네. 30년이 되면 5년이 진짜. 이제 또 세이브 되면 15년 네. 최소 평균입니다. 근데 15년. 15년을 기다려야지 네. 새 아파트를 갔는데요. 네. 여러분 네. 이 착각을 하지 마세요. 네. 평생 가져갈 거라는 착각. 우리가 집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이게 새 아파트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사지만 사실 이것을 평생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팔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좋은 물건으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또 돈을 모아서 내가 더 빨리 가는 걸 더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간 15년이라는 기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끝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5억에 샀는데 15년 뒤에 재건축돼서 만약에 20억이 된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이 15년 동안 아예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중간에 기대감만 있어도 막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내가 뭐 필요하면 팔아서 뭐 다른 네. 데로 옮길 수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가 또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연봉 계속 모아서. 계속 모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A가 여기 있고 B가 있는데 내가 돈을 모아서 B 더 빠른 놈으로 또 갈아탈 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15년이요? 아, 난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네, 네, 중간에 네. 분명히 계단식 상승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제3의 파트가 있죠. 리모델링. 네. 네, 리모델링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모델링은 15년만 네. 지나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재건축은 그 낡은 아파트를 부시고 새 네. 맨땅에 이제 집을 짓지만 리모델링은 골조를 남겨두고 그리고 네.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구조를 어떻게 변이하냐면 수직 증칭이라고 해서 네. 좀 높게 위에다 네. 짓고 아니면 옆으로 늘리고 뚱뚱이 네. 구조 뚱뚱뚱뚱하게 되죠. 네. 네. 그리고 별도동을 짓고 여러 네. 가지 방법으로 세대수를 증가하거나 네. 아니면 그 평면을 좀 증가해서 네.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변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요즘에 뭐 일기 신도시들 중에는 네. 재건축까지는 아직 좀 머니까 못한다. 야 리모델링 가자 네. 하는 데들이 꽤 많고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들이 또 엄청 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리모델링 쪽을 보는 건 어떨까요? 리모델링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리모델링 중에서는 조금 될 수 있는 거와 될 수 없는 거를 조금 구별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추진위원회라고 하지만 사실 이 자기네 집 구조 내가 나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뭐 넓게 져? 돈 들여가지고 누구는 좋은 층 가죠? 이렇게 되면 반대 세력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합 설립이 됐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그 신축, 그러니까 구축이었다가 신축 가치가 돼서 가치 상승이 높게 일어나는 곳이 네. 또 좋은 거죠. 네. 최근에 수지구가 그런 해당이 되는데요. 수지구가 네. 이제 새 아파트가 성복역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15억이 넘고, 아니, 옆에 옆집 한 블럭 넘었는데 네. 나는 20년 차, 15년에서 20년 네. 차라고 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네. 그러면 이 가격 차이를 없애는 방법이 신축으로 만들어도 돼? 그래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무작정 15년 됐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니고 추진위원회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주변이 좀 격차가 좀 나는 무언가가 그렇죠. 있어야 아 나도 저거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좀 네,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런 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요즘에 그 돈을 조금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안전마진 생각하면 재개발 같은 거에 장기로 네네네. 묻어두겠다라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분들 한 4억 정도 있다. 그러면 재개발 뭐 추천해 주실 뭐 그럴 게 있을까요? 지금 서울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네. 조합 설립인가 그러니까 시작했던 단계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있는 것들은 뭐 최소 2, 3억도 가능합니다. 조합 설립 전은. 근데 조합 네. 설립이 되고 나서의 구역이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4억대로는 지금 상계뉴타운. 그러니까 4호선의 당고개역 있잖아요. 네. 그 인근에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는 뉴타운이라고 해서 많은 구역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집이 진짜 많이 낡아서 아까 말했던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네. 무허가 건물은 땅 주인이 나라예요. 네. 건물을 짓고 사는 거예요. 무허가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부술 순 없잖아요. 네. 그래 너 그래도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입주권 줄게. 새 아파트 줄 수 있는 권리 줄게 네. 하는 그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4억대로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상계 뉴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나 가서 살 수 있어요? 누구나 살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네. 사실 대출이라는 걸 내지 않는다면 네. 일명 갭 투자가 되는 거죠. 갭 투자? 네. 어떤 건물이라는 빌라에 만약에 내가 뭐 6억에 샀는데 네. 뭐 2억이라든지 전세가 들어갈 네. 수 있다면 4억이라는 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다주택자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거기서 이제 취득세라든지 네. 종부세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현금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빌라나 뭐 무허가 그 판자 집 같은 건물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입주 네네네. 권리를.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은 좀 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미래 네네. 가치 미래 되면. 가치로 보게 되면 최근에 거기도 이제 새 아파트로 입주한 단지들이 이제 생기면서 네. 가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더라도 지금 만약에 내가 대출을 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적은 돈으로 지금 하게 되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청약하고 좀 다른 게 청약은 10% 내고 60% 뭐 중도금 30% 구조인데 이 30%를 앞으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격은 똑같은데 돈이 앞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단독주택을 사면 비싸요. 네. IMF님 갔더니 너무 비싸요. 네. 단독주택은 네. 대지 지분하고 그렇죠. 건물도 크기 때문에 가격도 큰데 네. 또 단독주택에 안 살려고 그러니까 전세금이 네. 싸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작게나마 하나 네. 투자를 좀 해놓는 것도 괜찮다. 미래를 네. 위해서. 그러면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업? 없다. 없다. 근데 한 2억, 5, 6천, 3억 정도예요. 요 정도의 뭐 신용대출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디를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의 초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단계를 이제 가려는 데가 있거든요. 아직 조합 안 된 데? 네. 네. 안산. 안산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예전에 우리나라의 뭐 최초의 신도시 같은 그런 네. 곳이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부시거나 단독 그 연립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2, 3억대로 지금 가능한데 뭐 조합 설립 인가 총회까지 다 되고 네. 거기는 거의 재며들다시피 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이쪽은 다 갔는데 이쪽이 네.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안산도 약간 이게 되게 많이 차이 나죠. 네. 신축들 가격 막 이러면 너무 그런 데가 좋은 곳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좀 열받는데 옆에 이제 오래된 집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열이 받는 곳들이 막 추진력이 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안산 쪽에 지금 초기이지만 지금 조합 설립으로 들어가는 곳 그리고 인천. 인천, 그렇죠. 인천은 네. 1억대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1억으로도 재개발을 살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천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네. 신축의 뭐 대장, 뭐, 이렇게 네. 딱 떠오르는 아파트.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구역들이 거의 뭐 분양했던 구역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해제됐던 곳도 다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샀다고 해서 뭐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한 15년 뭐 20년도 봐야 되지만 그 중간중간 분명히 상승도 있기 때문에 뭐 팔고 나오실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거의 뭐 1억, 2억, 3억, 4억 뭐 금액별로 할 때는 있네요. 다. 네. 맞죠? 있는데 그 상태가 너무 다르고 네. 그리고 단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내 최대 가용 자금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계별로 보면은 제 책에는 4단계로 돈 들어가는 타이밍을 적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30%를 앞으로 가져왔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뒤에는 안 들어가냐? 뒤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수학이에요. 계산이라고 생각할 네. 정도로 돈 계산이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되게 귀찮아하고 막 안 찾아보다 보니까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다 기회는 다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뭐 경기도, 뭐 안산 이런 데 내가 한 2, 3억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 3억이 다 들어가죠? 네. 처음에는? 처음에 다. 전세 끼고 뭐 네. 사면은.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재개발 프로세스. 거기서 이제 세입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세입자가 계속 살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집을 부셔야 되잖아요. 네. 그 멸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입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네. 뭐 전세가 2억이다. 그러면 그 돈은 이주비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대출이 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출금으로 뭐 내가 거주했다면 뭐 거주하는 데를 찾고 네. 그다음에 세입자한테 돈을 주고 그래서 네. 이주비 대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주비 대출도 똑같아요. 사실 무주택자 규제 지역은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 1주택자만 나옵니다. 네. 다주택자는 안 나와요.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집을 지으려면 짓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바로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돈 이만큼 냈는데 그래도 너는 요만큼 내야 돼라고 했기 때문에 한 1억, 2억 정도라고 만약에 분담금이 나온다고 하면 내 생돈은 그럼 계속 내야 돼?
그게 아니라 거기도 중도금 대출이라고 네. 표현하거든요. 네. 분담금의 중도금 대출을 또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앞에는 많이 들어가지만 뒤에는 조금 조금씩 들어가지만 그래도 계산은 해놓으시고 그리고 네. 근데 그게 바로 내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또 돈을 모아서 이제 충당이 가능하죠. 제가 내 집 마련했을 때 그 2005년도에 적었던 네. 종이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네. 되게 재밌는데 거기에는 어려운 단어들이 하나도 없고 숫자만 잔뜩 네. 있는 거예요. 그 계산입니다. 네. 그 계산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엑셀을 했는데 도출해서 여기 돈이 1억 필요해가지고 역산을 해서 야근 시간이 나왔다고. 야근을 얼마를 해야지 이 돈을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뒤에 돈이 들어갈지언정 네.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있다라고 아까 길다라고 네. 너무 싫다고 하잖아요. 네. 그 기간이 또 이제 열심히 돈을 만드는 기간으로 또 됩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입주권 티켓이기 때문에 티켓을 우선 확보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지. 이거 확보가 되면 돈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냥 막 나 그럼 안산 가야겠다 해서 무조건 무작정 막 중개사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죠. 특히 그럴 때 가실 때는 네. 안산시청의 재건축, 네. 재개발을 검색해서 구역들이 쫙 나옵니다. 네. 그걸 꼭 확인하세요. 진짜 정말 네. 좋은 지적이셨는데요. 왜냐면은 아무나 여기 낡았네 하고 사시면 안 되고 네. 사실 거기 안에 선을 그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내 물건이 그 구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잘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가서 된다고 네. 꼭 그러신 분 있어요. 누가 옆에서 또 아, 여기 될 거야 하니까 그냥 막 산다. 될 거야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될 거야는 믿지 마세요. 네. 되고 있는 거를 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서울에서 2030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30년 2030 때까지 개발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네, 네. 지자체마다 아까 안산시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역 지정할 거야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차라리 된대라 할 거야 하는 데도 하면 더 좋죠. 근데 할 거야 하는데 주민들이 막 반대를 너무 심한데요. 네. 그러면 하면 안 되고요. 네. 어느 정도 할 거래. 근데 되게 좋아.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또 노리시면 더 좋습니다. 이것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그런 내용은 이 책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책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재건축, 재개발 네. 뭐 이런 결국에는 다 이제 열심히 나도 한번 집 내 집 마련 해보겠다라는 네. 2030 세대들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이 노란색의 이제 글귀인데요. 네. 청약의 문턱은 높고 신축은 비싼 당신에게 네. 천국으로 가는 비상구가 열렸다. 저도 2005년도에 내 집 마련할 당시에 정말 청포자였는데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찾다 이 재건축 입주권을 찾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제가 재건축을 산지도 몰랐어요. 재린이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상품이 정말 좋은 상품이었구나. 청약을 대신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약으로 다친 마음, 당첨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네.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임해피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